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본식 기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본식 기술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모두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적인 일본식 방법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이 아주 많다. 한번 시도해보자. 쟁무, 압력, 걱정, 문제, 삶의 모든 스트레스는 합쳐져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쳤기 닫기도 전에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이 된다.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흔해 보통 있는 일이고 삶에서 예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좋은 소식은 스트레스를 몇 분 안에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일본식 스트레스 해소 비법. 무언가가 잘못되었거나 위험이 임박했다고 몸이 느끼게 되면 반응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는 경미한 정도에서는 건강에 좋지만 흔히 말하듯 과유불급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질환을 야기한다. 촉발 요인은 다양하지만 보통은 일과 기타 의무들이 가장 흔한 요인들이다.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려면 하루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일본식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인신술, 인신술, 진신, 차이어수, 행복의 예술로 알려진 동양의 예술이며 5분만 있으면 된다. 이 일본 철학은 몸의 모든 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운동이 손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바탕은 이것이다. 모든 손가락은 한 개 이상의 장기 및 정서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부분에 에너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손가락을 운동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느낌과 관련이 있는 손가락 끝을 3분간 눌러주면 된다.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에도 반복하라. 예를 들어 가운데 손가락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이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잡은 다음 가능한 한 세 개 누른다. 통증은 없도록. 어떤 손가락이 어떤 감정 및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과 관련이 있는 장기는 위, 및 피장이며 연관된 감정으로는 불안, 우울증, 걱정이다. 지켜봐야 할 증상으로는 주로 두통, 위통, 긴장 및 피부 질환이다. 검지손가락. 이 경우 영향을 받는 장기는 심장 및 방광이며 두려움과 혼란이 연관된 감정이다. 근육통이나 기타 소화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 손가락을 무른다. 중지손가락. 중지손가락의 기술을 이용하면 간 및 쓰개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손가락은 화 및 신경과 민과 연관된다.
이런 불균형과 관련된 증상은 두통, 생리통, 피로, 혈액 및 시력 문제이다. 약지 손가락 위 손가락은 폐 및 대장과 연관된다. 슬프거나 비관적인 느낌이 들거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소화 불량 등이 있다면 이 손가락을 무른다. 소지 손가락 위 손가락은 심장 및 소장과 관련이 있다. 뼈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피로를 느끼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이 손가락을 무른다. 스트레스의 안녕을 고하는 또 다른 일본식 기술. 전 세계 인구의 반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으며 이것이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기술을 손에 사용하는 것에 더해 기타 동양적인 방법을 이용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을 권한다. 366, 366이 이 방법의 이름으로 오감을 이용해 자연의 환경 속에서 걷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나무와 식물을 만지고 신선한 공기와 꽃향기를 마시며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소리를 듣고 자연 경관을 관찰하며 야생 과일을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을 즐기면서 효능을 얻고자 하면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최소한 시간 동안 걷는 것이 좋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심 공원이 있다. 주말을 이용해 좀 더 멀리 나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말고 소셜 네트워킹 및 메시지 확인을 하지 말 것. 1. 문제, 나쁜 소식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 이런 산책은 코르티솔 및 불안 수준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면역계를 강화한다. 레이키 이 테라피는 몸의 특정 부분들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낸다. 이것은 스트레스, 불안, 긴장을 완화해 내적, 외적으로 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다. 이 영적인 기술은 불교에서 유래되었으며 기로 알려진 생명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레이키 전문가나 강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1회 세션에는 45분이 소요되며 그동안 매트에 누워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에센셜 오일이나 향을 들이마신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차크라 위에 손을 올려놓을 것이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유연과 평화로운 느낌이 이들로 하여금 붕 뜨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권장되는 만큼 자주 레이키 세션에 참가할 것을 권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다. 요가, 명상, 정신적 평온함을 키우고 폭력을 거부하는 무술인 합기도 등도 모두 도움이 된다. 한번 시도해보면 몸과 마음이 고마워할 것이다.